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 소각이라는 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법령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익 소각 관련된 예규나 판례, 조세 심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갖고 이 이익 소각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익 소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익 소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상 증자, 유상 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유상 감자라 함은 자본금, 우리가 회사가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 하게 되면 자본금의 뭐 1천만 원, 5분의 1을 감자, 감소시킴으로써 그 대가를 받고 엑시트하는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익소각이라고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자리에 이익잉여금이 바로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배우자 이익소각이라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다음에 유상소각한다. 이 소각을 할 때 이 감자가 아니라 소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다음에 유상 소각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 공제 10년간 6억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시가로 법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뭐 개인 사업자의 지분은 해당되지 않고요. 주식의 시가를 구할 때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증여를 한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증여를 하고 곧바로 이 소각 절차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양도소득세 규정상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양도가 아니라 우선은 소각이라는 전제. 요거는 배당소득세가 되거든요. 배당소득세. 주주가 본인의 그 지분을 받아가면서 엑시트를 하면서 주식 수가 없어지면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이고요. 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우선 주식을 시가로 증여를 해야 되고요.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고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 갑이라는 대표자가 을이라는 배우자에게 사전에 아파트를 10억짜리 사준 적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사전 증여가 이미 차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죠. 10억을 증여하긴 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사전 증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6억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시가로 유상소각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이 소각을 하게 되면은 유상 감자의 효과에 대응하기 때문에 감자 하면서 대가를 받는다 해서 감자 대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있는데 이 취득가액 자체가 당초에 대표자가 액면가로 취득한 가액 5천만 원으로 안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시가 증여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시가 증여한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액에 대해서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 도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 시가 6억을 증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회사에
본인은 비상장 주식, 남편 회사의 주식이 필요 없으니 6억을 가져가세요. 회사에 소각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6억짜리 주식을 어쨌든 자기 주식 취득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시가 6억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선 좀 전에 보신 산식처럼 이 감자 대가로서 6억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으로서 배우자로부터 6억에 취득했기 때문에 6억의 취득가액 해서 의제배당 소득금액 자체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표가 잡히지 않는 부분을 활용해서 법인의 자금을 엑시트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초두에 알아보신 것처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증여를 하고 제3자에게 이게 뭐 법인이 될 수도 있죠. 자기 회사가 될 수도 있죠. 증여한 다음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가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배우자 이월가세는 이 부동산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식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한 다음에 5년 이내 양도하면은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한 금액과 직접 양도했을 때의 그 양도세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매기게 되어 있죠. 하지만 부당행위 계산 규정은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그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역시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이 특수관계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5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같은 경우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증여를 받고 양도를 했을 때 이 배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귀속의 주체가 된다고 하게 되면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귀속이 되지 않는 경우 실질 과세를 적용해서 이 부분으로 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세 심판 예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심지어 이 증여하고 양도하는 이 일괄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이 배우자에 대한 주식을 명의신탁, 명의수탁이라는 개념을 적용해갖고 배우자는 가만히 있었고 값이 알아서 이 일련의 행위를 모두 관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2단의 행위이지만은 1단의 행위로 봤을 때의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갖고 세금을 부과하고 추징을 하려는 사례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예규, 판례, 그 다음에 법리 등을 모두 확인할 다음에 이 배우자 이익소각이라는 주제를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조정입니다. 아까 취득가액이 우리가 시가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받고 양도하게 되면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본인이 취득한 가액 액면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주겠다. 비교 과세까지 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 금액을 비교해서 전자가 큰 경우에만 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유예 기간을 줘서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니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관련된 상법상, 세법상 법리를 확인하시고 최근 나온 관련 예규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